김민경 씨 보시면 예. 우선 전반적으로 건조함이 좀 보이실 거예요. 아... 건조해지니까 당연히 눈가에 까치주름, 웃어서 잘 웃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웃어서 보시겠어요? 이렇게 까치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중력으로 이렇게 처지니까 늘어지니까 팔자주름도 고민이 보이실 거고 그다음 입가도 이제 시작하려고 주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 눈에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완화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완화시켜주기 전에. 전에. 네. 자, 최대 고민인 탄력을 되돌려 볼 텐데 이제 그 탄력을 채우는 비법 어떻게 하는지 저희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떨어지는 탄력을 채우기 위해서 특급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 그래요? 쉽습니까? 너무너무 쉬우면서 모두가 할 수 있는. 아, 그런 거 좋아요. 네. 네. 바로 이거입니다. 어, 이게 비법인가요? 이게 뭐예요? 짜라잔. 이게 뭡니까? 이거 뭘 것 같으세요? 약간 뭐랄까 고소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바로 들기름. 아 들기름이요? 들기름? 네네. 아니 이거 들기름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들기름은 그냥 나물에. 나물에 묻혀 먹어. 들기름 좋다고 오메가 3 많다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얼굴에 간다고 먹는 것을? 피부 양보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오호. 들기름은 탄력을 채우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리놀렌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재생을 돕는 데 효과적인 성분인데요. 이게 보통 거칠어진 피부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에 장벽도 좀 튼튼하게 해주고 그리고 탄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게 돼요. 사실 이걸 국소적으로 발랐을 때 우리가 항염증 효과나 또는 미백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주름을 개선시키거나 또는 미백을 시키거나 또는 심지어는 여드름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들기름 같은 경우는 사실 참기름이나 콩기름하고는 좀 달라요. 리놀렌산의 비율이 약 60% 이상으로 굉장히 고함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왜 우리가 딸들이 결혼을 앞두면은 피부 관리실 끊어주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홍기를 앞둔 딸에게 이 들기름을 먹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들기름은요 비타민C와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피부톤을 밝게 해주고 그다음 기미와 주근깨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자, 동의보감에 따르면 들깨 자체가 간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주니까 해독에 도움이 되겠죠. 우리 몸을 매끄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방약합편이라는 의사에 보면 독소를 없애서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 기술돼 있어요. 바로 이게 들기름의 항염증 그리고 항산화 성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들기름 우리가 나물 무칠 때 먹을 생각만 했지 얼굴에 발라볼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또 애껴 먹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선생님 네.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묻히면서 묻히고 바르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묻히고 바르고. 집에 있는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얼굴에 바를 때는 들깨를 생압착한 들기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트 가면 흔히 파는 거 있죠. 그거는 고온 압착을 한 들기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가 성분들이 좀 일부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압착한 들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피부에 더 좋습니다. 네네. 생압착.